네, 안녕하세요. 이화랜드예요.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예뻐요. 멋져요. 사이즈 대비 가성비 짱 좋습니다. 왜? 자, 칼라는 이 화분이요. 6이분으로 제가 소개를 하고 6이분 3번과 4번을 소개합니다. 그러기 전에 자, 쑥쑥이 드려요. 화분 구매하시면 6만 원 이상 구매 시 2kg짜리 12만 원 이상 구매 시 5kg짜리, 24만 원 이상 구매 시 쑥쑥이 10kg짜리, 2만 원에 판매하고 택배비는 구독자님이 분야 아닙니다. 제가 물어서 보내드립니다. 자, 이 화분은 사각분으로 소개합니다. 자, 짠짠. 어휴, 흙 좋아요? 짠짠짠짠. 아, 요런 모양. 제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아, 네. 그, 컬러. 독특한 컬러를 이 6이분이라고 소개하는 화분은 다육이를 사랑하는 사장님이, 예, 맞습니다. 다짜를 뺀 6이분이라고 공방이고, 6이분 공방을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주문 생산한 아이입니다. 아, 그런데 참잘 만들었어요. 자, 칼라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잣대요? 자, 한번 재입니다. 자, 요렇게 14.5 정도 되지요? 14.5 정도 됩니다. 14.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요? 13 정도 되죠? 13. 자, 이렇게 해서 6이분 3번으로 주문하시면 되고, 하나만 6,000원이요. 4개 64,000원. 진짜 가성비 좋아요. 2개 가격? 아유. 자, 그러면 칼라를 제가 다시 한 번만 봐드릴게요. 짜자잔, 짠짠짠. 요런 약간, 붉은 톤이 감도는 칼라와, 자, 약간, 아이고, 보라와 노랑이 감도는 칼라와, 이렇게 브라운 계열의 칼라와, 그리고 이렇게, 아, 보라가 약간 더 보이는데, 무광과 유광이 섞여 있고, 그리고 또 칼라는 여러 가지 색상이 섞여 있고, 이렇게 앞에, 이렇게 꽃 장식인가요? 나뭇잎 장식인가요? 장식까지 다 되어 있고, 물론 6이분은, 우리나라 사장님께서 베트남 현지 공장 생산해서 들여온 아이입니다. 잘 만들었어요. 짜자잔, 곱다리 있지요? 자, 배수요 확실합니다. 참, 아, 이 정도면 작지 않아요. 14.5cm는 작지 않습니다. 자, 6이분 3번으로 소개합니다. 자, 제가 우리 실루엣 적심에서 이렇게 물 만들길 기대하는, 그다음에 온슬로우, 아이고 온슬로우, 그리고 이 아이는 저희가 레인보우 샬롯을, 예, 맞습니다. 판매하는 아이를 이렇게 제가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멀로, 이렇게 식재한 아이들도 현재 구매 가능한 아이들로만 제가 식재를 해봤습니다. 자, 6이분 4번 소개합니다. 아이고, 자, 종이컵 일단 먼저 보세요. 괜찮죠? 사이즈가 종이컵보다 크다는 얘기죠. 자, 9cm, 그죠? 9cm 혹은 9.5, 외경을 잽니다. 그리고 자, 종이컵은 몇 센치예요? 자, 높이가 7.5 정도 되나요? 얘는 약 12cm 정도 됩니다. 자, 색감은 요런 컬러가 들어 있더라고요, 박스에. 자, 보라 색깔, 아이고 시원한 비치 파라솔 색깔. 자, 요런 컬러, 그리고 또 다시 요런 컬러, 여러 가지 컬러가 되어 있어서 구독자님이 구매하시면 2개씩 이렇게 섞어서 보내드립니다. 자, 하나 얼마짜리예요? 어머, 진짜 이거 맞아요? 내가 물어봤어요. 자, 하나 5,000원, 6개 3만 원. 자, 6개는 이렇게 갑니다. 쩐쩐쩐쩐쩐쩐쩐쩐 이렇게. 자, 보시면 지금 제가 6개씩 다 묶어 드렸는데, 이렇게 6개 칼라가 대부분의 박스에 들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6개 칼라를 묶어 드려요. 3개 하신다고요? 어머, 3개는 15,000원. 6개 하시면 3만 원. 그래요? 4개 한다고요? 어머, 그래요? 그럼 2만 원이지 뭐. 예, 이렇게 낮게 구매도 가능하나, 저희 3번과 4번을 같이 구매하셔서 6만 원, 12만 원을 맞추면 쑥쑥이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종이컵이요. 아, 예, 들어가요.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종이컵이 쏙 들어갔죠? 자, 요렇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굽다리, 배수 확실합니다. 참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무광과 유광이 적절히 섞여 있지만 색감이 참 예쁩니다. 다 예뻐요. 얘는 무광이죠? 어휴, 참 요즘에 제가 요즘에 이런 컬러 유행이더라고요. 약간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 국민들 많이 샀어요? 그래요? 그거 심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제가 6, 2분 3번과 4번 소개해드렸죠. 자, 쑥쑥이 드리는데 얼마나 좋은, 어머 세상에 종이컵이 들어가서 안 나올게. 자, 그 쑥쑥이가 얼마나 좋은 흙을 드리는지, 자,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네, 소문만 듣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지금은 소문 듣고 우리 매장에 와서 이 흙으로, 배합표로 얼마나 잘 키운 아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쑥쑥이를 구매해 가십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들어있는지 제가 전체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자, 이와랜드 배합상토 쑥쑥이 난난난난난 10가지 재료인데 가장 중요한 요거 요게 이제 코코넛 껍질을 갈아서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 하면 지렁이 은과토가 들어간 천연 배양토를 추가 넣고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낭낭낭낭낭낭 재료. 예.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어머 내가 이거 돌렸어요.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요즘에 그 무름이 있다고 해서 무름까지 해서 추가했죠? 질서까지 해서 10가지 재료에 기능성인 4가지를 추가해서 14가지 합산 돌립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제가 비볐죠? 하나, 둘, 셋, 짱! 이렇게 비벼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쑥쑥이. 요 상태를 최고로 잘 비벼서 구독자님께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자, 제가 얼마나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자, 짠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 상태로 어때요? 좋은가요? 어머, 받아보고 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머 세상에 정말 잘 키웠다. 그게 바로 배합표, 흙의 배합토, 흙의 비밀이죠. 자, 요런 아이를 이제 어떻게 구매하냐. 짜잔, 짠짠짠짠짠짠짠. 자, 보관법이 있죠. 요런 종이 한 장이 갑니다. 쑥쑥이 재료 들어간 거와 분갈이 흙 보관 팁을 제가 종이 한 장 넣어드리고, 자, 이렇게 판매합니다. 쑥쑥이 5kg짜리 10,000원. 그리고 쑥쑥이 예, 10kg는 20,000원인데 택배비는 따로 내십니다. 예, 흙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재활용 그 이런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 소립이나 이렇게 그 우리 상토 썼던 비닐 봉지를 재활용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베란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베란다용 흙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쑥쑥이 2kg 정도. 자, 여기다 쏟습니다. 베란다용 흙이 어떻게 달라야지. 우리 키핑장하고. 자, 그 다음에 소림마상 2kg짜리 넣습니다. 자, 이게, 자, 섞어 보세요. 자, 요게 베란다용 흙이에요. 자, 요게, 왜냐하면 우리 키핑장하고, 베란다하고 환경이 달라서 제가 섞어서 요렇게 소림이 조금 더 추가되었죠. 자, 베란다용 흙을 만들었는데 요 근간에 구독자님들이 어떻게요? 어머, 내가 금을 금땡이를 샀는데 요런 금 어떻게 심냐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삽목판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분해 식재해서 온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창흙이 좋대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창흙 우리가 1kg짜리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요. 아까 2kg 소림마사 2kg 했잖아요. 자, 요런 요게 이게 창흙이에요. 창흙. 자, 섞어주시면, 자, 요게 바로 우리 금땡이 심는 흙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쑥쑥이만 좋은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창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자, 창흙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는 베란다용 흙이죠.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 끝. 그리고 창흙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게 베란다용 금땡이를 심는 흙인데, 자,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산야초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산야초를 쓰는데, 산야초만 100% 쓸 때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배수층을 주고, 그리고 훈탄이죠. 훈탄은 살균 역할을 하죠. 얘를 비벼 비벼 섞어서, 자, 어떻게 만들어요? 산야초, 저희는 창흙을 이렇게 만듭니다. 창흙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제가, 자, 손으로 쑥쑥 합니다. 자, 요 상태로, 이게 창흙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이에요. 얼마큼 좋아요? 창. 나는 창을 좋아해. 그러면 창을 심을 때, 아니야, 나는 요새 금도 심을만 하대. 창이나 혹은 금을 심을 때 창흙을 한두 주먹씩 넣어주시면 좋을 듯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채 갈게요. 자, 그 외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칼슘. 뿌리가 굵어야 여름에도 고사가 덜 되고 겨울에도 덜 얼어요. 그래서 뿌리에 좋은 칼슘 복토 밑에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토 위에다 비타민을 올리는데 얘는 로젯 아주 다, 저처럼 단,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자, 사진 찍었어요? 칼슘 1kg 4,000원, 비타민 700g 10,000원인데 비타민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세 개를 동시에 갈게요. 자, 창흙 아까 보셨죠? 그렇게 좋은 창흙이 1kg 5,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자, 중림마사는 복토용으로도 쓰지만 아래에다 깔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림마사는 조금 전처럼 복토도 쓰지만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창흙, 그렇게 좋은 창흙 한번 만들어보고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1kg씩 포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을 만들 때 쓰는 흙.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요거죠. 요거 어떻게 만드냐고 문의 많이 주셨죠. 자, 잎꽂이 혹은 이렇게 적심했었을 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다육이볼 소자 2kg 7,000원, 다육이볼 중자 2kg. 그래서 소자냐 중자냐, 뭐 중자는 어디다 쓰냐고요? 자, 소자는 잎꽂이용, 그 다음에 중자는 이렇게 씁니다. 복토용. 다육이볼 종자에다 비타민을 올린 상태예요. 제 금땡이, 금땡이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흙을 섞어서 쓰실 때. 자, 그 다음에 경석. 아래에다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1.5kg 4,000원. 화분이 커질 때 쑥쑥이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맞아요. 마사를 깔아도 무겁죠. 경석 깔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풀분이에요. 풀분 갑니다. 자, 풀분은 저희가 녹색 4호, 사이즈가 15, 15, 10개 2만원, 녹색 5호 16.5 곱하기 16.5, 10개 24,000원. 사진 찍으셨죠? 자, 여기 위에 지름 사이즈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호 7호. 6호는 18.5 곱하기 18.5, 5개만 7,000원. 7호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되셨죠? 그 다음에 요즘 근간에 가장 또 제가 원형분을 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원형분도 있더만. 자, 원형분은 15짜리, 17짜리, 20짜리 세 가지를 판매하는데, 15짜리는 5개 7,500원,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원형분 17호. 5개에 10,000원인데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꼭 하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 아이는 아까 그 집에서 밭을 만들 때 혹은 이렇게 삽목판, 사이즈는 어떻게 해요? 37 곱하기 53, 한 개 4,000원. 그리고 저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 저면할 수 있고, 모래 떨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막힌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저면통을 사시면 되고, 삽목판은 4,000원, 저면통은 5,000원이에요. 잘못 하셨나요? 자, 저면통은 5,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깔망. 깔망은 저희가 화분 구매하시면 쑥쑥이하고 깔망을 드리지만 깔망만 필요하시면 1,000원씩 구매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품까지 소개해드렸어요.